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다시 한번 고소했습니다. 5.18 교육관 운영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5.18 추모식이 열린 지난 17일, 5.18 공법단체와 강기정 시장이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비켜놓고! 비켜라고! 비켜라고 비켰잖아요. 강기정 여기 돌 자격 없어! 이건 형님 거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민주묘지 입구에 내건 강 시장 비판 현수막을 강 시장이 직접 떼내자 실랑이가 인 겁니다.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강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공동상해와 공동재물손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뜯어내는 것을 우리 회원들이 막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강기정 시장을 포함해서 5명, 운전원 옆에 수행원까지 5명이 우리 회원들을 집단 폭행하게 됩니다. 강 시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가는 5.18 주관이 끝난 27일이 끝난 후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단체가 강 시장을 고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18 교육관 운영자 공모에서 탈락하자 강 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첫 번째 공모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부상자회에 대해 부적합 판정, 재공모에서 두 단체가 응모했지만 적격자 없음 결정. 두 단체가 특전사 동지회와 화합 행사를 열자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5월 정신 부정이라며 교육관을 운영해선 안 된다고 광주시를 압박한 뒤의 일입니다. 이어지는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광주 시민의 것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했잖아요. 그야말로. 물론 저도 그때 참석했던 사람의 한 사람인데. 특전사 단체와의 화합 행사 그리고 5.18 교육관 운영권을 둘러싼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